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금TV. 돌금별금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금TV의 별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 TV조선 미스트롯 측은 진선미를 차지한 송가인 씨를 비롯한 멤버들이 오는 5월 8일 어버이날에 미국 LA에서 다시 한번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가인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미주 투어를 통해 미국의 팬분들과 만난 바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오는 5월 8일 미국 LA에서 펼쳐지는 공연에는 한두 명의 트롯걸들이 깜짝 게스트로 합류를 하며 송가인 씨를 비롯한 멤버들과 함께 공연에 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송가인이어라, 미국도 송가인이어라, 블리블리 송블리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날에 이렇게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뜻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같은 날부터 아이돌 차트에서 진행 중인 올해의 예능에서도 크게 활약할 것 같은 스타는? 이라는 주제의 투표에서 송가인 씨의 팬덤 참여 수가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송가인 씨가 1113표를 받으며 무려 91%의 득표율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와, 91%, 이제는 90% 넘는 게 정말 당연한 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일전에는 거의 97%, 98%, 거의 100% 가까이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역시 송가인 씨의 팬분들이 역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를 접한 대중들은 송가인의 가창력과 인성, 예능감은 정말 최고입니다. 보고 봐도 보고 싶은 가인이어라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송가인 씨가 또 예능감이 또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저도 올해 예능에서 또 많이 보고 싶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송가인 씨가 스페셜 MC로 출격한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의 시청률이 11.1%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송가인 씨의 분량이 너무 적어서 정말 시청자들이 정말 화도 많이 났던 상황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번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방송에서는 송가인 씨의 분량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송가인 씨가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스페셜 MC로 활약하는 편은 오는 9일 오후 9시 5분에 또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송가인 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